안녕하세요. 여기 어디냐면요. 제주시 용담이라는 곳인데, 해안도로에요, 해안도로. 보이나? 해안도로 있죠? 이거. 바다 쫙 보이고, 바다 쫙 보이고, 이쪽에, 여기 전망대에요, 전망대. 그리고 여기 보면은, 여기 애기들 놀이기구도 있고, 이렇게 걸을 수 있게 이렇게 길도 있어서 뭔가 그냥 뭐 가족분들 이렇게 가끔씩 여기 와서 네, 뭐 바다도 보고 이렇게 산책도 하고 이쪽에 커피숍도 많으니까 커피도 먹고 네, 그러면서 사진도 찍고 하시는 것 같아요. 네. 너무 좋네요. 이렇게 뭔가 바다를 볼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고 이렇게 사람들도 와서 저기 그렇게 산책하잖아요. 바다도 보고 아주 좋죠, 아주 좋아. 이렇게 그냥 여기 막 관광객들도 여기 잠깐 차 세워서 주차장 차 세워서 바다도 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. 근데 해안도로가 원래 제주도 해안도로가 좋잖아요. 해안도로가 참 좋아서. 배도 있고 보니까 이쪽에 낚시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, 저쪽에도 낚시하시는 분도 계시고 막. 맛있어. 병원에 갔다 왔어요. 갔다 와서. 근데 그 병원은 기한 기부하는 데가 어때요? 이비인후과가 어때요? 내일 개인 병원이야 가요. 그 안에 계란 있을 건데, 계란? 네. 예. 맛있죠? 아니요, 하나 드시고. 아닌데? 아, 맞구나. 엄마가 어디 놀러 갔다 왔어요? 안골목에? 안골목에 그 할머니가 밀가루 줬어요? 밀가루 좋아. 그 아들 갖고 그래요. 몇개 줬죠? 저 조금 랑랑 몰라. 통밀이는 맛있네. 고구마는 내일이나 내일모레는 하나 사올게, 마트 가서. 엄마 고구마 좋아하니까. 근데 고구마도 이제 4개에 5,000원인가? 비싸. 아. 요즘엔 싼게 없다. 다 비싸. 마트 가면 이것도 비싸, 저것도 비싸. 아유. 쌀만 먹고 살아서 겨울이. 아유, 먹을 거 없어.
쌀이랑 김치에만 먹고 살아야겠다. 물 드세요, 물. 물 좀 드세요, 물 좀. 그만 드시고. 물 드셔. 뭐 더 드실래요? 배불러요? 배부르다.